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그중에 그 여러분 그 페이지 513페이지, 513페이지 매매의 효력인데, 이런 매매의 효력은 두 가지입니다.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있는데, 권리가 바로 의무인데, 그죠? 그 매도인의 의무에는 뭐냐면은 뭐첫 번째 완전한 재산권 이전, 두 번째 특약이 없는 한뭐 종물 이전,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실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종물 특약이 없는 한, 이런 특약이 없는 한 종물 이전. 그래서 여러분 그 종물은 우리 저번에 우리 여러분 저당권 할 때도 했지만, 부합물 종물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물이 이전하면 종물도 이전한다. 근데 특약으로 주물만 이전하고 종물은 이전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도 할수 있죠.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종물 이전. 그럼 시험은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 과실을 가지고 내는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저당권 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실의 원칙은 점유자가 과실 수취한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매도인의 의무에 과실의 귀속인데, 그죠? 그래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 됐습니까? 자, 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자, 인도 전에는 누구?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 그죠? 자, 그러면은 원래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지만 인도 후에는 매수인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인도 후에는 누구?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이 있다. 자, 근데 원래는 기본 원칙이, 금방 제가 뭘 했습니까? 원칙은 동시행이다. 막 박치기 박치기.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물건 받았다. 그럼 물건에 대한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럼 받으면서 자기는 뭘 줬다? 대금,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근데 받았는데 아직 돈을 하나도 안 줬다 하면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인도 받은 날로부터, 자, 날로부터입니다. 인도 받은 날로부터 뭐를 지불해야 된다? 이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무슨 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박치기. 박치기, 다른 말로 동시행. 그죠? 자, 그러나, 자, 물건 받았다. 과실은 누가 수취합니까? 매수인. 그죠? 매수인.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받으면서 돈 주는데 물건 받고 돈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그러나,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하면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그래서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런 경우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는 지불할 필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원칙, B가 원칙이다. 그죠? B가 원칙이고, 요거는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럼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요 과실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인데 완전한 재산권, 종물 특약이 없는 한 종물도 이전. 그럼 특약이 있으면 주물만 이전하고 종물은 이전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과실. 요세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하고. 자, 매수인은 그럼 대금 지급 의무인데, 매수인 의무는 대금 지급인데, 그죠? 자, 원칙적으로 재산권과 대금 지급은 원칙 동시행이다. 박치기. 됐습니까? 그래서 물건 받았다. 아직 돈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근데 물건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런 경우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아까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C, 그죠? 자, 매수인 의무는 대금 지급 기한은 박치기이기 때문에, 무슨, 원칙은 무슨 칙이다? 박치기. 박치기. 동시행이기 때문에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그죠?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건 무슨 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박치기. 박치기라는 말은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다. 그걸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의무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인데, 그죠? 대금 지급 장소인데, 여러분, 대금 지급 장소는 우리 민법의 원칙은 지참 채무다. 원칙은 무슨 채무다? 지참 채무다. 지참 채무라는 것은, 자, 돈은 누가 줘야 됩니까? 매수인이 주잖아요. 그럼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가지고 가서? 가지고 와서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다 하는 거. 이게 원칙은 무슨 채무다? 지참 채무. 무슨 채무? 지참 채무다 하는 거. 근데 예외.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박치기 하기로 한 경우, 무슨 치기 하기로 한 경우? 박치기. 인도와 동시에 한 경우는 무슨 장소? 인도 장소 하는 거. 뭐,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인의 의무에서는 주로 과실을 가지고 내고, 매수인의 의무에는 뭐 대금 지급 시기라든가 장소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꼭 출제합니다. 절대로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럼 무조건 내오는 거 아니다. 요거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해 보일수록 이해를 하면은 쉽다. 복잡해 보일수록 이해하면 쉽다. 자,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떨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하는가? 자, 여러분 그죠? 원칙은 박치기라 했죠. 자, 그러면 매매에서 매매 구조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인데, 대금 지급 약정하면 계약이고 주고 받는 거는 이행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럼 요 매수인은 대금 반드시 금전이 됩니다. 그죠? 반드시 금전. 재산권 하면 그건 교환이 되는 거죠. 그죠? 무상으로 하면 증여가 되고. 자, 근데 대금인데, 그러면 여러분 매수인은 돈만 주면 완벽.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자, 그럼 매도인도 재산권 이전하는데 어떤 재산권 이전합니까? 완전한 재산권 이전. 무슨 박치기. 무슨 이해? 동시행이다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 매도인은 재산권인데, 완전한 재산권인데 동시행. 그럼 돈 주기 전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뭐 클레임 거는 사람이 있다. 동시행을 가지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된다.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돈 주기 전에는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된다. 예? 무슨 이행 주장합니까? 동시행. 그래서 1차는 만약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무슨 이행 주장하면 된다? 동시행 주장하면 됩니다. 자, 근데 돈을 주고 나서 보니까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이게 2차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왜? 매수인은 자기는 완벽하게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뭐 돈 주고 나면은. 근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을 진다? 매도인.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말 안에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지급했을 때 담보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돈을 아직 다 주지 않았다. 담보 책임이라는 단어는 안 나타납니다. 돈 주지 않았을 때는 돈 안 주면 되지. 무슨 이행? 동시행.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니까 매수인은 업무를 완벽하게 이행했단 말이죠. 했을 때 만약에 어쨌든 이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무엇 때문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건 무조건 누가 책임집니까? 매도인. 그래서 이런 매도인은 자기 잘못으로 하자가 있건 잘못 없이 하자가 있건 일단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진다. 일단 매수인은 무슨 벽하게 했기 때문에 완벽.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지금 매도인이 그럼 책임지는데,
이런 담보 책임은 무슨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하는 거. 자,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특징인데 성질, 그죠? 자, 이건 가볍게 넣으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데 민법에 있는 법정 책임이다. 민법에 있다. 민법에 있고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논리상 법정 책임이고, 두 번째 매도인은 무엇,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됐습니까? 과실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진다. 이걸 무과실 책임. 그럼 잘못이 있건 없건 무조건 책임진다.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매도인이 물건 팔면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하자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완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가 모르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너가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해서 사라. 계약 체결하자. 이렇게 하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 가능하다. 자, 근데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 자, 이미 발생해서 누구는 알고 있다? 매도인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땐 알리고 책임 안 지겠다 하는 건 되는데, 알고 있는 하자를 알리지 않고 한 배제 특약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이미 설정 이전, 자, 이미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책임 안 지려고 알리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과 이미 제3자에게 설정 이전 해준 권리에 대한 배제 특약은 무효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배제 특약이 유효하려면 알고 있는 하자, 알리고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과 모르고 있는 하자 모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요거는 이런 하자는 언제부터 있냐면 처음부터 있는 일종의 원시적 불능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인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인데,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가 핵심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매도인 하면은 매매다 하는 걸 나타내는겁니다. 매도인 하면 뭐다? 매매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매매에서 내용은 여러분 그죠? 대금 감액.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자, 만약에 일부를 못 받았다. 못 받은 만큼 돌려받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부 돌려받는 걸 해제. 일부 돌려받는 거, 전부 돌려받는 거.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교환해 주세요 하는 걸 완전물 거부. 세 가지입니다. 일부, 전부, 손해배상. 그 다음 교환해 주세요 있고. 자, 그 다음에 매도인 하면 매매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수리해 주겠다 이거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수리해 주겠다, 하자 보수 청구권 없습니다. 하자 보수는 어디에서만 있냐면 여러분 도급이라는 계약에서 하자 보수가 있는 것이지 매매에서는 하자 보수라는 게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매도인의 담보, 매도인 하면 매매의 내용은 네 개다. 일부, 전부, 손해배상, 교환해 주세요 하는 거고, 수리해 주세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챙겨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종류는 여러분 권리, 물건, 경매, 채권 이렇게 네 개인데, 뭐 채권은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뭐 채권은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고 주로 이제 권리, 물건, 경매인데, 권리는 주로 소유권, 그죠? 자, 물건 소유권 이전하고, 만약에 물건 못 돌려받는다, 돈은 다 줬는데 물건 못 돌려받는다 할 때, 그럼 요거는 확실하게 이전받았다. 권리 이전 받았다.
됐습니까? 권리 이전 받았는데 고장이 났다,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이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그 다음 경매. 경매. 경매도 역시 경매를 통해, 경매도 매매죠. 경매도 매매인데 요거는 이전 못 받았다. 이전 못 받게 되었을 때, 이전 못 받게 됐거나 이전 받은 게, 이전 받았는 것을 이전 받지 못했거나 안 가면 이전 받았다가 다시 상실하게 되는 거. 이전 받았다가 상실하게 되는 거. 이걸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크게 다섯 개입니다.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다섯 개,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두 개,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은 한 개, 뭐 채권은 그죠. 다음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 그죠. 자, 세 개만 하는데, 자, 주로 이제 이 세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자, 여러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유형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죠. 유형은 몇 개이냐면은 다섯 개 있다 했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러분 우리 책 같은 데 보면 도표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 제한, 담보적 권리 제한, 요렇게 다섯 개 있다 하는 거. 자, 요렇게 있을 때 여러분 요거는 그 꼭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있죠, 요 담보 책임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면은, 됐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면은, 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아, 이게 전부 타인, 매도인은 자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더라. 그래서 매수인이 이전 못 받게 되었다. 됐습니까? 매수인이 이전 못 받게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매수인은 돈 돌려받아야죠. 돈 돌려받는 걸 아까 해제, 일부 돌려받는 걸 대금 감액 이렇게 했죠. 그럼 어쨌든 전부 못 받으니까, 자, 매수인이, 자, 요거 중요합니다. 매수인의 상태인데,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될 게, 매수인이 선인일 때는 몰랐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계약 유효.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취득 못하게 되었다 했을 때 하는 거. 돈은 다 받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이런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총칙할 때 했죠.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에서 요거는 유효인데, 여기는 핵심이 뭐가 핵심이냐면은 매매라는 단어가 핵심. 매매 계약 약정할 수 있죠. 그죠? 약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매수인이 계약 체결할 때 매도인 요 갑과 을이 매수인인데, 을은 요 매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병거더라. 병거를 취득해서 이전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매수인이 몰랐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매수인이 몰랐다. 선인 경우는 무조건, 요거는 선인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는 매수인은 돈 돌려받고 해제. 요건 일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 이거는 뭐? 대금 감액. 수량이 적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용익적 권리는 지금 내가 요거는 소유권 확실하게 이전 받았는데, 지금 매수인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자가 있거나,
그다음 그 집에 주택의 경우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는 뭐 이미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는 뭐 임차인이 있거나 이런 거죠. 다시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돼 있거나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거나 안 가면 이미 지상권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 이거는 소유권을 확실한 취득했는데 지금 자기가 사용 못하는 경우고, 담보적 권리는 이거는 소유권도 취득하고 사용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는 대금 돌려받으면서 손해배상. 요것도 수량 부족일 때도 대금 돌려받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유형은 권리에서 다섯 개인데 전부 못 받는 경우, 일부 못 받는 경우, 수량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사용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네 개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몰랐다. 해제하고 손해배상, 일부 돌려받으면서 손해배상, 수량이 적은 만큼 대금 받으면서 손해배상. 그 다음 만약에 사용 못 해갖고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는 역시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매수인이 선인 경우, 자, 요 특징 전부 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선인 경우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담보적 권리는 아까 했죠.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은 확실히 이전받죠. 저당권이나 가등기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전받잖아요. 이전받았다. 사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담보적 뭐 저당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 가등기에 의한 제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담보적 권리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실행에서 소유권 상실했을 때, 해제하면 돈 돌려받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실행을 자기가 막았다. 자기가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역시 자기가 대신 갚았다. 대신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자, 요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죠. 앞에 제목이 중요하다. 앞에 뭐가 중요하다? 제목. 자, 매도인은 담보 책임하면 머릿속에 매수인은 돈 다 줬다. 돈 다 줬는데 못 돌려받는다.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대금 감액. 수량이 적다. 대금 감액. 사용 못해서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실행. 요거는 저당권 가등기돼 있다. 소유권도 이전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실행으로 상실하게 됐을 때 해제와 손해배상. 자, 선이면은 무조건 손해배상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악일 때도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는 거. 악일 때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는 거. 요거 담보적 권리 한전. 요거는 악일 처음부터 알고 있어도 이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요게. 그럼 나머지 네 개는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다. 악일 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요거 중요하고. 그럼 악일 때도 여러분 그죠? 어쨌든 제3자에 속한다는 알면서 매도인은 능력을 믿고 돈을 다 줬단 말이죠. 자, 근데 나중에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 매수인이 악일 때도 뭐 돈은 돌려받아야지 해제할 수 있고, 자,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도 역시 돈은 일부 대금 감액. 그래서 여러분 전부나 일부 부부의 경우는 악일 때도 해제 대금 감액 되지만 무슨 배상만 없다.
손해배상만 없다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아기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하는 거. 그거 다 끝났습니다.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에 전부 못 돌려받는 경우는 제척기간 제한 없다. 됐습니까? 못 보내면 이거는 행사기간 제한 없고 나머지는 여러분 또 제척기간 제한 없는 거 이전 못 받는 거하고 똑같죠. 요 담보적 권리한 제한 이것도 제척기간 제한 없다. 나머지는 여러분 선이면은 안 날로부터 몰랐잖아요. 매수인이 몰랐다.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요거.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저희.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될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될 게, 머릿속에 매수인은 돈 다 줬다. 매수인은 뭐 다 줬다? 돈 다 줬는데, 자, 이제 못 돌려받게 됐다. 재산권 못 돌려받게 됐다. 그럼 못 받을 만큼 하자가 있다. 할 때는 돈 돌려받아야지. 전부 못 받는다.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대금 감액. 수량이 적다. 대금 감액. 그 다음 사용 못 한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해제. 실행으로 상실했다. 해제. 그죠? 하면서 선인 경우는 무조건 손해배상이 있다. 근데 악일 때도 할 수 있는 거. 악일 때는 원래 손해배상 없다. 자, 근데 실행해서 상실했을 때 담보적 권리는 여러분 담보적 권리한 제한은 선의뿐만 아니라 악일 때 담보 책임 똑같다. 그럼 여러분 선의일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매수인이 선의일 때. 그럼 매수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어도 손해배상이 있는 거. 요거 잘립니다.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하면 매수인이 악일 때도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인데 매수인이 악이다 손해배상 하면 틀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악일 때도 할 수 있는 거 돈 다 줬는데 못 돌려받았다. 돈 돌려받는 거 부는 악일 때도 있다. 그 다음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전부 타인의 권리는 아예 제척기간 제한 없고 실행했을 때 또 권리 이전 못 받는 거하고 똑같죠. 제척기간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나머지는 세 개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요거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다시 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똑같이 해제 대금 감액인데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다. 일부일 때도 선이뿐만 아니라 악일 때도 대금 감액이 있는데 선이일 때는 손해배상,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다.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요건 담보적 권리 한제는 선이든 악이든 담보 책임 내용 똑같고 유일하게 악일 때도 손해배상이 있다. 다시 합니다. 부부일 때는 전부 일부일 때는 선이뿐만 아니라 악일 때도 전부일 때는 해제, 일부일 때는 대금 감액인데 선일 때는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악일 때는 해제만, 일부의 경우는 대금 감액인데 선일 때는 손해배상,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다. 누가 선이 악이? 매수인이. 지금 됐습니까? 예. 요 수량 부족은 매수인이 선일 때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매수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 수량이 적다는 거 알면서 돈 다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 용익적 권리는 매수인이 악일 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수량이 적다 돈 안 주고 용익적 자기가 사용 못하는 거 알면서 살 때는 돈 다 주고 삽니까? 싸게 삽니까? 싸게 이미 가격에 고려했다 이렇게 합니다. 선이 악인은 누구의 상태를 가리키냐면 매수인의 상태를 가리킨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요거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하는 거 선생님 머리 복잡해 나는 핑핑 돌아 이러면은 안 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반복 되겠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 물건에 대한 하자는 자
요 특정물 매매와 여러분 특정물 매매는 그냥 한 개만 있다. 한 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 그럼 불특정물 매매 이걸 종류물이다 이렇게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좀 매수인 상태가 중요하죠. 매수인의 상태 예. 요 매수인은 요렇게 다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인데 자 요거는 고장났다. 고장나서 사용 못한다 하면은 요 뭐합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금 책임 묻습니다. 돈 돌려받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것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 요거는 제척기간은 요 물건은 매수인이 선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자 발견일로부터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요것도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여러분, 여러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도 다섯 개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요렇게 다섯 개 하는데 그 다음에 선이냐 악이냐 하는 상태 조건은 전부 다 매수인에 대한 조건이지 매도인은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지고 매수인이 몰랐다 손해배상 모르고 돈 다 줬는데 하자가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돈 돌려받으면서 손해배상 일부 못 받은 경우는 일부 받으면서 손해배상 선의일 때 선의 악이 전부 다 누구 상태를 가리킵니까? 매수인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 권리에서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인 경우는 원칙 손해배상 없다. 근데 악일 때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는 것 담보적 권리 한 제한은 손해배상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근데 요 권리에서는 매수인이 선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물건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하자 담보 책임 하면 물건 고장 났을 때는 이런 돈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된다 하는 거. 선의 및 뭐 무과실 이런 경우는 돈 돌려받으면서 손해배상인데 어쨌든 둘 다 발견한 날로부터 몇 월? 6월 하는 거. 근데 요 불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에서는 야 요렇게 돈 돌려받고 손해배상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주세요 하는 완전물 겉부청구권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겉부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여러분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환해 주세요 겉부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왜?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이건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걸로 교환해 주세요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꼭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 넘어가는데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그죠? 그 매도인은 담보 책임인데 아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요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이렇게 해서 아까 있죠? 매수인이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다 되는 거는 아까 부부,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일 경우에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는
못 돌려받으니까 해제하면서 요 선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손배, 악인 경우는 해제만 되고 손배 안 되고 그죠? 자, 일부 타인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 되고 악인 경우는 대금 감흥만 되고 손해배상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담보적 권리 한 제한 요걸 합쳐서 담보적 권리 한 제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선이든 악이든 똑같다 하는 거. 요 선이 악이 동일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는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척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1년인데 자, 제한이 없는 거, 권리 이전 못 받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와 그 다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경우는 이런 권리 이전 못 받는 경우죠. 요 두 개. 두 개는 제척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인데 하자 담보 책임인데 그죠? 하자 담보 책임인데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임 및 뭐 무과실해야 되고 이거는 하자 발견할 날로부터 몇 월? 6월 하는 거. 물건은 6월이다. 권리는 1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여기는 두 개가 있대죠. 특정물과 불특정물 종류물 불특정물은 완전물 급부 요거 되고 요거는 완전물 급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토지인 경우는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로 본다 고장난 거하고 똑같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해가지고 돈 돌려받으려면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해야 됩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이거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물건 하자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인이 해제하고 손해배상하려면은 매수인은 매수인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라야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자, 여러분 경락 받았는데 집이 내리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 즉, 아까 했죠. 소유권을 이전 못 받거나 안 가면 소유권 가져왔는데 다시 박탈당했다 이런 경우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꼭 기억합니다.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을 이걸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하죠. 하자 담보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자, 경락 받았는데 내 기둥은 서 있는데 집은 내리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하는 거.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자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면은 여러분 경매에서 매도인은 누구냐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신청만 했을 뿐이지 매도인은 누가 채무자 누가 매도인이냐면 채무자가 매도인이다. 경매에서 됐습니까? 채무자에게 자 근데 경락 받았는데 살아있는 가처분이나 살아있는 예를 들면 가처분권자가 보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면 경락이 소유권 상실하게 됐다. 매도인에게 해제 또는 대금 감액 했는데 채무자가 뭐 네가 해제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무자력이다. 하면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돈 가져간 채권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고 원칙은 손해배상 없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원칙 손해배상 없다. 근데 예외 있다. 예외. 예외는 누구냐면은 요런 채무자가 하자 알리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채권자가 하자를 알면서 경매 신청했다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담보 책임은 요렇게 권리 물건 경매 하는 거 그죠 하고 뭐 또 채권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이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매와 재매매약 요거군요. 자, 환매와 재매매약은 여러분 그죠? 뭐 등기법에서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등기법에서도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구조가 여러분 갑의 집을 을에게 판다. 매도인, 매수인 집을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가 온다, 가져온단 말이야. 그럼 요 팔면서 매매하면서 야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팔지만 나중에 아버지 유산이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꼭 가져오고 싶어. 다시 너 내한테 팔아라. 오케이. 이렇게 환매 특약을 해놨단 말이야. 물건 팔면서 나중에 다시 자기가 사겠다 하는 환매 특약. 그건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져요.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온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매매 계약하면서 이런 환매 특약을 해놓은 경우 요 매도인을 환매권자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는 거 이걸 재매매약. 그래서 환매와 이 재매매약은 구조가 똑같다. 근데 어쨌든 환매는 이렇게 물건 판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놨을 때 매도인을 환매권자라고 하는데 요 환매권의 승질, 환매권의 승질, 환매권의 승질은 채권이고 요 등기할 수 있다. 형성권, 양도상속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고 자 환매권은 양도 가능하다는 말은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환매권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데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하는 거, 부기부기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환매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런 매도인을 가리킨다 하는 거. 그래서 환매권 가끔씩 가지고 잘 내고 그럼 환매권의 승질하고 환매권과 재매매약은 환매권은 판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은 무효다 하는 거. 등기도 만약에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등기법에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요. 동시에. 그 다음에 환매 가격은 팔았다가 5억에 팔았다가 다시 사가올 때도 5억 매매 가격 플러스 비용 초과할 수 없다. 특약 가능한데 이자 합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가격은 그 다음에 기간, 기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하고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할 때 제일 기계 하면 5년 하는데 처음에 2년 했습니다. 2년 만료됐다, 5년 안 됐다고 다시 연장, 갱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계약할 때 2년 했다. 그럼 2년 땡 지나면 완전히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재매매약은 동시에 할 필요 없고 가등기. 환매는 부기등기, 요거는 가등기, 가격 제한 없고 기간 제한 없다 하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몇 개 한번 풀고 잠깐 쉬었다가 임대차 들어가는데 둘째 시간은 좀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그죠? 그 523페이지 523페이지 자 대표해제 봅니다. 특정물 하자. 자 물건에 대한 하자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승리한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건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특정물 했죠. 특정물 하면 완전물 급부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항상 매매에서는 하자 보수라는 건 없다. 그럼 자 그럼 특정물일 때는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이지 그죠?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 기억 니은 디귿 그죠? 그래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 특정물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좀 특정물 하자 특정물 하자니까 그럼 물건에서는 대금 감액이라는 게 없죠. 물건에서는 대금 감액이라는 게 없다 그죠? 물건에서는 완전물 급부일 때는 해제와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불특정물일 때도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완전물 급부고 대금 감액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지문에 여러분 그죠? 그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다 매수인의 권리로서 규정된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특정물이 아니고 물건의 하자 이렇게로 해야 됩니다. 뭐의 하자? 물건의 하자. 특정물 대신에 물건 이렇게 하면은 해제와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뭐 리얼 완전물 거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뭐 물 이렇게 여러분 불 특정물에서는 완전물 거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그 특정물 대신에 그 물건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물건에서는 대금 감액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물건에서는 무슨 감액 없다? 대금 감액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524페이지로 가셔. 자, 대표 해제에 가는데, 을명의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 소유 액세 물건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엑서 소유권 이전 맡았다. 근데 매각 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됐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이 경락받았습니다. 자, 했을 때 만약 물건에 하자가 있다.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근데 경매가 무효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매가 무효인 거하고 경매에서 경락인이 소유권 상실해가지고 담보 책임 묻는 거하고 다릅니다. 경매가 무효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되겠습니까?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됐습니까?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됐습니까?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는 것이지 담보 책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이 있다. 2번 틀렸습니다. 무효인 경우는 정은 병에게 돈 가져간 무효인 경우는 경매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가져간 정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X 건물에 대한 계약을 자 이렇게 만약에 소유권 취득했는데 살아있는 가등기가 있어가지고 가등기가 본등기가 됐다. 됐습니까? 근데 가등기가 본등기에 대해서 경락인이 소유권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담보 책임 됐습니까?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본등기한 경우 역시 담보 책임 정은 갑이 자력이 없으면 돈을 가져간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가등, 자, 경락받고 난 뒤에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었다. 자, 경락받고 난 뒤에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었다. 경락받고 난 뒤에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었다. 담보 책임. 담보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로 인한 담보 책임인데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묻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그 다음에 돈 가져간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기에 4번, 5번. 그 다음에 2번, 3번은 경매가 무효인 경우 아예 담보 책임이 없고 오리지널 무효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1번은 경매에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하는 거. 하자 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